수학 공부하면 틀리는데 익숙해지나요? 네, 많이 익숙해집니다. 아, 그런가 보다 하게 되나요? 아, 또 틀렸네, 이렇게. 그렇게까지 태연하게는 분명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릴 때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근데 점점 스트레스의 강도는 줄어드는 것 같고, 이제 이게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옛날에 뭐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나요? 약간 그런 개념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틀렸으면 이제 충격을 이제 받고 이제 바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단축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질문은 아니고, 저도 약간, 대학원 때 제가 뭐 저거를 선택할, 지도 교수님을 선택할 때 그런 사연은 아니지만, 저도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을 좋아하면서 수학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약간 그거하고 결이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반가웠어요. 그쵸. 그것도 되게 큰것 같아요. 제가 그 교수님이든 선생님이든 그런 역할이 수학을 좋아하게끔, 그러니까 수학만이 아니라 사실 어떤 과목을 좋아하게끔 하는 역할 중에 선생님의 역할도 꽤나 큰 역할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학교 선생님은 아니지만 그 과외 선생님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좀더 수학을 좋아했으면 좋겠다. 나 때문은 아니지만 내가 싫어하게 하는 역할은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좀 약간 책임감 같은 게 조금 없지 않게 있거든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가 수학 선생님이 좋아서 수학을 좋아하게 된 케이스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적어도 나 때문에 좋아하게는 못하더라도 나 때문에 싫어하게는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느낌을 좀 가지면서 가르치고는 있어요. 그분이 학부에 담당하셨던 과목이 뭔지는 아, 위상 수학이요. 아니요, 이제 충분히 멋있기 때문에 더 얘기 안 해주셔도 되고요. 일단 아니, 제가 진짜 멋있다고 생각 들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냐면은 질문을 했을 때 사실은 그 질문하는 거 싫어하는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칠판 앞에서 같이 고민을 하셨다는 그 부분이 사실은 진짜 멋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그 네가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은 이거야. 이게 아니고 약간 그 고민을 같이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수학을 왜냐하면 수학에 대해 관심은 정말 많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데 수학을 가르치거나 도움을 주고 싶을 때줄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어떤 그 사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같이 고민한다는 것이 어떤 건가요? 조금만 자세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약간 사실은 중고등학교 수학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학부생 때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 그렇고 질문을 제대로 못 가다듬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불과 얼마 전에도 교수님께 드렸던 질문이 되게 러프한 질문이었고,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 아니면 또 좋은 대답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질문이 좋지 않으면 그냥 무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근데 그때도 그렇고 이제 얼마 전에도 그렇고 이제 교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가다듬을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그 질문이 정말 무엇인지, 그러니까 얘가 정말 궁금한 게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결국에 질문을 한다는 거는 머릿속에 있는 걸 말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머릿속에 있는 컨텐츠가 뭔지를 같이 이제 고민하고 이제 봐주시는 거죠. 사실 그 질문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답을 주시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민, 제가 생각했을 때그 고민은 그런 층위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형태와 그리고 그 질문에서 이해를 해 주려고 하는 답변자의 자세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잘 구체적으로 모르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깨닫게 하는 과정을 함께 해주신다고 이런 맥락인 깨닫는 거죠.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가다듬지 않은 질문은 교수님도 아니면 이제 그 답변자도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건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려고 이제 서로 노력을 하는 거죠. 왜냐면 뭔가를 질문자는 말을 하고 싶기 때문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났는데, 프로그래머들 간에 그 XY 문제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XY 문제를 보면 뭔가 2차원 공간이 떠오르는데, 그거랑 전혀 상관없고, XY 문제가 뭐냐면, 누군가 X라는 질문을 해서 그 X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막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너가 지금 진짜 풀려고 하는 문제가 이게 맞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Y라는 문제를 풀고 싶었는데, 이 질문자는 X가 풀리면 Y도 풀릴 것 같아서 X를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Y를 풀기 위해서 X를 답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걸 XY 문제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게 질문, 방금 얘기해 주셨듯이, 정말 그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하면 질문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어떤 질문을 받으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질문에는 어떤 전제가 분명히 깔려 있을 텐데 수많은 전제가 깔려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어느 것이 잘못된 는지 또는 어느 것이 해결이 안 돼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건지를 딱 이렇게 핀포인트를 해내는 게좀 중요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질문 받으면은 이렇게 글 이렇게 하나씩 벗긴다고 그래야 되나? 이건 문제가 아니고 이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다 보면은 그딱 후보가 몇 가지 남고 그 중에서 아 얘가 이걸 몰라서 질문을 했구나 라는 포인트를 잡는 그런 순간들이 좀 있어요. 얘기하시는 거 들었다 보니까 그게 좀 생각이 났습니다. 대학원 수업 풍경이 좀 궁금한데요. 질문을 그래서 많이 하는 편인가요? 다들? 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막 뭐냐, 칠판에 이제 좀 미심쩍은 게 있으면 이제 말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적어도 다른 전공에 비해서는 좀더 참여하기가 수월한 것 같아요, 수학 전공은. 랑 비교해서 학부도 사실 분위기가 전공 과목들은 마찬가지여서 학부랑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서양화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그거는 이제 수학 수업이 서양화 수업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서양화 수업은 이제 보통 작품 크리틱을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거랑 이제 자기 작품 작업을 하면서 이제 교수님이랑 개인 면담을 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수학이랑은 좀 많이 풍경이 다르죠. 그렇게 되면은 크리틱이라는 게 어떤 비평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데 수학 수업은 자기의 증명 과정을 이렇게 서로 나누고 그러는지는 않나요? 그걸 수업에서 하지는 않고요. 과제 같은 걸할때 이제 서로 비교를 하거나 이제 질문을 서로 하면서 되짚는 경우는 있죠.
배선은 주로 그러면 교수님이 주도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수업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야 하는 것 같고요.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제 책만 읽고,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정보 자료들만 갖고, 그 해당 과목을 소화하는데 무리는 없겠지만, 보통의 경우, 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수업이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하나의 과목을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수학도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개념이 잡히면 되게 나중에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에 잘 전달해 줄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연구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시작을 할때 해당 분야에서 혼자 독학하는 것보다 이제 공부를 할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배워 나갈 때, 그러니까 정말 이 과목이나 정말 이 텍스트가 말을 하는 게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과 맞는지를 이제 체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의 존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수학의 즐거움 채널이랑은 어떤, 뭐, 인연을 맺고 오시고, 이런 채널의 형태나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걸 질문드리고 싶어요. 꼭 좋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사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뭔가 포맷 자체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뭔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고 이런 거라면 이제 세미나 랑 되게 비슷한데?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약간 뭔가 잘못된 것들을 뭔가 교정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아까 참여형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게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는 걸 참여형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이제 그거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런 방식은.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이, 그 그러니까 수학은 정말 지켜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바른 이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뭔가 이끌어줄 수 있는, 혹은 이제 같이 교류를 하면서 이제 교정을 할수 있는 존재가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규칙이 있다는, 예, 말씀하세요. 이해라는 단어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해하실 때 어떻게 이해를 하시나요? 한번 탁 들으면 그냥 바로 이해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그뭘 어떤 정의를 계속 외워서 이해를 하시는 건지, 이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이해가 되시는지, 어떻게 이해를 접근하시는지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뭔가 처음에 볼때 그냥 정말 많이 일단은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읽어도 사실 이해가 안갈 때도 많고, 그래서 그 텍스트를 계속 이제 읽어보고 여러 번 읽고, 그리고 그래도 텍스트가 불친절하면 이제 좀더 자세한 걸 찾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면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만약에 알고 있는 사람도 없으면,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는데요. 알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래서 거기까지는 답을 못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단계가 이제 지났으면, 이제 구체적인 어떤 예시라든지 아니면 계산을 할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결국 예시죠. 계산할 수 있는 예시를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해를 했던 것보다 좀 다른 방식으로도 이제 이해를 할수 있거나, 혹은 이제 처음에 이해했던 게 틀린 걸 알거나, 계산을 통해서. 네, 그래서 네, 꼭 거기까지는 해보는 것 같아요.
흘린 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네. 수학 공부하면 흘리는데 익숙해지나요? 네. 많이 익숙해집니다. 아, 그런가 보다 하게 되네. 아, 또 틀렸네, 이렇게. 그렇게까지 태연하게는 분명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릴 때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근데 점점 스트레스의 강도는 줄어드는 것 같고, 이제 뭐 이게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옛날에 뭐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나요? 약간 그런 개념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틀렸으면 이제 충격을 이제 받고 이제 바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단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앞쪽에 자기가 푼 기간이 길면 길수록 충격이 커지잖아요. 그렇겠죠? 네. 예. 또 질문이 너무 저렴한데, 가장 길게 노력했다 틀린 적이 얼마나 있어요? 아, 저 실제로 바로 전에 연구하던 게, 여러 번 틀리긴 했는데, 그두번 크게 이제 좀 많이 힘들었던 게 있었는데, 첫 번째는 주요 과정 중 하나가 이제 자기 전에 이제 뭔가 이게 갑자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지? 근데 의심이 한번 생기니까 이제 머릿속으로 또 계산을 해보니까 아,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다라는 결론을 내고 이제 그때 아마 새벽 5시까지인가 이제 잠을 못 자고 이제 어떻게 고쳐야 될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내가 지금 여기서 안 자면 다음 그때가 토요일인가 그랬는데 다 일요일 날 수정을 못 하니까 2시간이라도 3시간이라도 자야 된다고 이제 진짜 2시간 정도 다 자고 7시 반인가 일어나서 그때부터 바로 수정을 다 해서 이제 그날 수정을 끝내기는 했거든요. 이거 한 번이랑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이제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예시를 계산을 해보다가 뭔가 안 맞아서 보니까 처음에 줬던 주요 조건 중 하나가 또 틀린 거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구나 해서 근데 약간 처음에는 그때 너무 당황해서 약간 현실을 약간 부정을 좀 하다가 잠깐 했던 것 같아요. 잠깐 한 시간 정도 부정하다가 이제 바로 아, 이거 틀린 게 맞다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실제로 그쪽에 잘 아는 사람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틀렸다고 답변을 듣고 그래서 그때는 좀 고치는데 많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이제 거쳐서 수정을 다시 하고 보강을 했습니다. 아, 그거 관련해서 조금 더 질문이 있는데요. 틀린 걸 발견하는 거랑 그거를 고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네. 근데 보통 그거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고칠 수 없을 수도 있는 문제들인 건가요? 고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게 가장 무서운 상황 중 하나인 것 같고요. 네. 아니면 이제 고쳐야 하는데 이전했던 거랑 상충이 되게 될 수밖에 없어서 이전했던 게 효과가 없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 효과가 없으면 이제 다 갈아엎어야 되는. 그쵸. 그러니까 뭔가 쓰면 안 되는 이제 말들이 들어간 부분부터는 다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럼 아까 그 고생하신 그 문제의 경우에는 거의 뭐 페이퍼 하나를 새로 쓸 수준이 되는. 네, 실제로 한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두번 정도는 고쳤던 것 같아요.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는데 얼마나 걸리죠? 아, 틀렸던 거에서요? 네네네. 아, 근데 이게 막상 틀린 거를 깨달으면 고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크기 때문에 충격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움직여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수포로 가니까.
근데 좀 이게 궁금한데요. 그 어릴 때도 좀 회복 탄력성이 좋은 편이셨나요? 저는, 그 회복 탄력성 개념이 그게 잘 회복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 정의가.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좌절이나 또는 뭐 실패나 시행착오를 겪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요인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아, 이거 틀렸네. 그러고 다시 바로 고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거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사람들이 가끔 저한테 멘탈 강하다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 전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 하는 말이, 보통 멘탈 강한 사람 보면 막 되게 움직이지 않는 고목 같잖아요. 실제로 그런 비유를 많이 하고, 거목이나 고목에. 저는 그냥 잡초 같아가지고, 그냥 위기가 오면 짓밟혔다가 이제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그냥 바로 이제 다시 털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게 강한 건데. 그게 멘탈이 강한 거인 그렇게 것 같은데요?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보통 누워 뻗어 있잖아요. 이게 아, 나 망했다. 저 누워 뻗어 있다가 이제 일어나 네. 누워 뻗지 않아야 강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하세요. 그래도 다행히 회복 불가능한 실수는 아니었나 보네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보통 저처럼 그냥 범죄란 표현이 맞나요? 뭔가 보통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그냥 도전을 하는 문제는 막 엄청 도전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의 답이 참일 거라는 확신 정도는 보통은 있거든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림, 큰 그림도 일단은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마지막으로 하다 마지막으로 안 되면 잘 아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본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잘 아는 사람은 주로 교수님인가요? 교수님일 수도 있고, 학회에서 만난 친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냥 학교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그때그때. 아, 학회에서 만난 그 분을 실제로 안 풀리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하기도 하나 보네요. 그러려고 학회가 있죠. 네. 학회의 목적 중 하나가 그거죠. 아, 학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건가요? 네. 아, 네. 보통은 이제 학교라는 공간은 사실 되게 작고 수학은 되게 넓으니까 내가 전공하는 거를 학교에서 들어줄 사람이 많지 않아요. 사실 없어요. 교수님 말고는. 이거를 내가 말하는 세팅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교수님 말고는 없고. 학회에 가면 그 세팅을 단번에 이해를 할수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비슷한 걸 하기 때문에. 그리고 흥미롭게 들어주고. 그냥 그런 친구들이랑 있을 때 가장 큰 좋은 점중 하나가 이제 안 풀리는 거 같이 토론하는 거죠. 이건 좀 학회 말씀을 해주셔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외국계 학회도 있고 국내 학회도 있잖아요. 약간 차이가 있나요? 네,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저랑 비슷한 분야나 비슷한 주제를 할수 있는 사람을 만날 확률은 외국 학회가 더큰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언어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다른, 박사님하고 얘기하면서도 서로 공감하기도 했고, 한국어에서 약간 위계가 좀 뚜렷하잖아요, 언어에서.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약간 생각을 교류할 때 뭔가 장애물이 될 때가 꽤 있어요. 근데 이런 지점이 일단 없어지는 것도 약간 좀 좋은 것중 하나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를테면 영어를 써서 대화할 때랑 우리말로 써서 대화할 때랑 약간 맥락이나 어떤 말하는 편한 정도나 이런 것들이 변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건 적어도 존댓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자기 검열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것도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감이 됩니다. 수학, 언젠가 수학, 저는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질문이. 언젠가 수학을 안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하시나요? 네, 저는 그거는 누가 물어도 네,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뭐 지금까지 살아온 궤적이 뭐 어느 한쪽에 뼈먹고 살아온 그런 느낌은 사실 없는데, 근데 제 생각에 저는 이제 거대한 큰 줄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학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제 삶의 맥락 안에서 이것도 어떤 네이버후드 안에 있는 경로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예 뭔가 벗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수학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맥락이 어긋난 곳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 삶의 기준에서. 네. 저도 마지막 질문을 한번 하고 싶은데요.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가장 큰 도전이 있으시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도전이요? 저는 일단 졸업이 이거 약간 이런 얘기하면 뭔가 포닥분들이나 아니면 교수님들은 항상 혼내시는데 졸업은 뭐다 하는 건데 왜 걱정하냐고. 근데 그러니까 저는 제 삶의 맥락 안에서는 이것도 되게 도전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자체가 도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꾸려나가는 자체가 지금 입장에서는 그래요. 다른 분들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할 겁니다. 저는 조금 거창할 수도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대답하기 어려우면 그냥 대충 대답하셔도 되는데, 꿈이 뭔가요? 꿈이요? 사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약간 좀 직업이나 자아실현 쪽에 좀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좀더 약간 관계적인 측면으로 간것 같아요. 사람들 사이로. 그래서, 약간 좋은 사람들과 이제 약간 가족적으로 이제 잘 살아가는 게 일단은 꿈중 하나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쪽에서는 지금 이제 수학을 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제 삶의 맥락 안에서 예측 가능하다는 게 이제 어떤 네이버후드 안에 있다라는 건데, 근데 수학도 그렇고 이제 미술도 충분히 어렸을 때부터 그래왔던 거고 하니까, 근데 이두 가지를 뭔가 잘쓸수 있으면 있는 삶을 사는 게 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직업이든 뭐든 간에. 네, 수학원마님 질문. 저는 질문은 없고, 계속 말씀하실 때내 삶의 맥락이라는 말씀이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뭔가, 그냥 막 살지 않으시고, 이렇게 뭔가 큰 줄기가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아가지고, 되게 멋지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마이크 키신 김에 응원도 한마디 하시죠.
이제 마무리 시간입니다. 그게 지금 응원의 말씀이기는 했는데, 저도 이제 맥락이라는 거, 내 삶의 맥락이라는 말을 되게 인상적으로 듣고, 나의 삶의 맥락은 뭘까? 이런 거를 좀 고민해보는 밤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러니까 미술과 사실 수학하고, 이게 수학이 어디서 쓰이니? 뭐 이런 거할때 왜, 미술하고 수학을 엮을 때 무슨 황금비 뭐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냥 늘상 얘기하는 것 중에 그런데 진짜로 미술과 수학을 이렇게 진짜 접목을 시키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만으로도 되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무튼 되게 신기하면서도 되게 멋지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응원합니다. 합니다. 저는 그 EBS 다큐멘터리 넘버스라는 다큐멘터리를 좀 봤는데 거기에 미술학도들이 무한을 가장 먼저 봤다. 그 무한의 그본 거를 뭐 소실적 원근법으로 그거를 가장 먼저 본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장면이 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미술과 수학이 전혀 연관되어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도 또 연관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런 롤모델이 여기 앞에 딱 계시니까, 되게 좀 재밌고, 예, 그렇습니다. 정말,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 진짜 삶이 이렇게 딱 되게 정돈된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예, 좀 많이 멋있는 것 같고, 예, 앞으로 응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게으른 쌤입니다. 졸업이 현재 가장 큰 도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부디 큰 괴로움 없이 성공적으로 졸업하셔서 앞으로도 좋은 수학 연구 많이 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뭔가 시각적으로 많이 해석을 하시는 편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약간 시각적인 인생의 지도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근데 왠지 저는 이제 정중동이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은데 되게 정돈되어 보이고 뭔가 차분하고 그래 보이시지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어떤 내가 원하는 길도 있고 그게 또 굉장히 단조롭지 않고 역동적이고 그래 보여서 제가 항상 이거를 진행할 때마다 선생님들을 만나는 것 같아서 네. 언제 다 끝날 때는 반성을 합니다. 근데 진짜 그 그림 갖고 계신 그 그림을 멋지게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완성체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방향과 어떤 요소들만 있고 완성체가 아닐 것 같아서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실 수 있기를 정말, 예, 응원 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수학으로 진짜로 예술을 하고 계신 선생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